발더스 게이트 2 이어서 가야죠. 악마의 힘을 가진 주인공 강력한 마법사를 쓰러뜨리고 평화를 찾았으나 악마의 힘을 가진 형제들과의 사투가 남아 있었는데, 자 이어서 갑니다. DLC 정확히는 방제에서 이게 이제 메인 존 이르니코스와의 전투였고요. 여기서 이제 자기 형제들에 대한 전투, 형제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자기 아빠인 바알한테 가는 걸 겁니다. 이제 중간에 헤매가지고, 헤맨 게 아니라 다른 퀘스트를 깼는데, 저번에 이 악마를 클리어 했기 때문에 힘들겠거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레벨업이나 할까? 7레벨 주문 하나, 추가 주문. 에너지 컬러에 8레벨 주문 하나? 다 찍었어, 법사를 또. 뒤로 갈수록 능력이 약간 남어. 숙련도 점수 하나. 건방 양손. 8레벨 주문 하나. 7레벨 주문 하나? 됐네. 31인데 24, 24. 뭐 듀얼 클래스 그런 거는 너도 인간이냐 근데? 얘도 인간이에요? 인간이겠죠? 그렇죠. 인간 남성이네. 듀얼 클래스를 할수 있을 스펙이 되는 게 얘밖에 없구나. 레벨은 이미 차버렸으니까. 야, 너가 얘 레벨 높아? 사리복보다? 다들 고레벨이 됐고요. 이제 아마 내 생각에는 엔딩일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그렇게 잡히거든요. 저번에 발타자까지 해서 이제 바알스폰도 다 처리를 했다 그러고. 아니야, 여자가 있었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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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걔가 있었지. 떠박하는 캠비온 됐고. 차원을 파괴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빨리 가죠. 아, 의자 소리 너무 크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옴으로 인해서 많은 능력치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레벨업도 많이 했고요. 단순하게 능력치를 준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많이 강해졌기 때문에 클리어하는 데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가도록 하죠. 두루마리는 파괴됐다. 이 발스케이트가 진짜 게임이 길어. 어디로 가야지 될까? 멜리산이었다. 보호용 자루인 가니처문을 파괴해야 된다. 간이차원 문을 파괴하러 가야 되잖아. 어디야? 개선의 신이야? 여긴가? 아, 야가시라의 속을 미루에셋 신전, 야가시라의 그 엄마 있던 데네? 대체 어디냐? 오아시스, 포이 캠프. 여기도 아니고 어디였지? 어떻게 돌아갔었는데 너무 안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 어떡하냐?
야가시라 죽인대고 어떻게 돌아갔지다? 시라두시 어떻게 돌아갔었는데 나 기억이 안 나네. 돌아간 기억이 나는데. 어땠을까? 솔직히 저, 나처럼 이제 게임 조금씩 하는 사람들도 배려를 해서 적어놔야지. 어떻게 이거? 일단 가봐. 아직 9장이야? 10장이 남았는데 어떻게 이거? 자원문이고 뭐고 뭐 어디 가는 데가 있는데? 아이템으로 갔었나? 아이템으로 가는 건 너무 막막한데. 저 결계석 같은 거쓸 데가 있는 것 같아. 일단은 메인에 집중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메인에 집중하도록 하죠. 버려 이런 거. What do you wish? 감이 안 오는데. 살덩이 골렘이 뭐냐? 하루에 한 번. 이거 너 줘야겠다. 뭐 쓰냐? 아, 못 쓰는구나. 필요가 없어. 살덩이 골렘 같은 건. 소환 한번 해볼래? 아니 이거는 여기다 등록하고 써야 되는데 필요가 없는데. 한번 써봐. 이게 살덩이 골렘이야? 졸라 약한데? 졸라 약한데? 어떻게 갔지? 내가 간건 기억이 나는데 뭘 해서 돌아갔거든요. 내가 분명히 그 돌아가면은 동료들 소환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돌아간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돌아간지 모르겠다. 어떻게 돌아갔었는데 내가? 아이템으로 갔나? 됐고, 저건 기념품이고. 헷갈려. 이런 거좀다 싸들고 다니지 좀 마. 거슬려 죽겠어, 이씨. 좋아. 저 어떻게 돌아가냐? 아, 나 기억이 안 나네, 진짜. 어떡하지?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어. 이거는 자동으로 보내줬잖아, 중간중간에. 말고 나는 어떻게 돌아갔었는데? 아바지갈 죽였고, 샌다이 죽였고, 발타즈 죽였고, 엠버스케에서 아가슈라 죽였고, 그리고 처음 시작했을 때걔 죽였잖아. 여자 다섯 명다 죽였고, 도대체 어디냐? 여기가 아가슈라 죽은 데고, 여기 공터.
토일리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가봐 한번 일로. 이동을 하다 보면 어디 새로운 데가 뚫릴라나? 아예 마크도 없어. 그냥 아예 메인이면 뭐 있을 텐데. 그럼 내가 어딘가로 돌아가는 게 있다는 건데. 야가슈라 집, 야가슈라 엄마 집. 아, 어디였지? 왜 도달 불가야? 도달 시켜줘. 어딘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큰일 났네. 근데 옛날 영상 보고 와야 되나? 아니야, 내가 뭘 눌러서 가서, 아,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했던 기억은 나거든요? 그걸 어떻게 가는 거야? 잃어버린 거 아니야, 막 오다가? 여기 엄청 오래 했는데 막 잃어버려서 찾으러 가야 돼. 노래가 하나도 없다. 그냥 아예 없네, 노래가. 그딴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떡하냐? 없는데, 그냥? 그냥 없어. 어떡해. 어떡해. 두루마리로 갔나, 혹시? 기록이 너무 안 돼서 내가 못 썼던 것들은 다 기록해버렸네? 아, 나 이제 잃어버린 거 아니야? 나 그럴까봐 더 불안한데? 개신났죠? 야가슈라의 병사 아직도 살아있었냐? 어디란 말이더냐? 어떻게 갔는데 내가?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안 나. 어떻게 간 기억은 나는데 어떻게 간지 기억이 안 나. 무슨 경우야? 무자가 어떻게 갔지 진짜? 갔어 어떻게? 어떻게 갔는데? 어떻게 갔지 내가? 안 가지고 포위캠프도 안 가질 거 아니야 위로 가면은. 대화 같은 걸로 갔나?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잠깐만. 찾아보자. 무한지시야 켜놓고 지금. 멜리산. 발더스 게이트 2 멜리산 쳐보자. 아, 멜리산은 이제 메이지 30레벨에 클리릭 30레벨이야?
어디로 가야 되냐고 그래서 씨 내가 실수로 봐버렸는데 발더스 게이트 2 최종 보스라고 합니다. 이 녀석이 최종이래요. 발트제 수도원 했고 솔라는 포켓 플레인의 마지막 단계를 계단을 열어주면서 발트제와 싸웠던 장소로 보내준다. 바알의 왕자로 어떻게 가지? 잠깐만. 포켓 뭐라고? 포켓 뭔데? 포켓 모래. 포켓 플레인. 이미지를 봐야겠어. 기억이 안 나. 나 진짜 버리고 온거 아니야? 나 그럼 못 찾아. 진짜 버리고 온거 아니야, 나? 이게 뭐지 하고? 진짜 그랬을 것 같아, 나는. 너무 불안해, 그래서. 발더스 게이트 포켓 플레인 쳐보자. 포켓플레인 이미지는 없네. 그치, 없겠지. 그 이미지를 남겨놨겠어. 포켓플레인이 뭐였지? 포켓플레인 어떻게 가더라? 아, 스킬이었지? 아, 이러니까 못 가지. 이거였구나. 그렇네. 그러니까 못 가지. 가자. 여기가 마지막이랬지? 하면 되냐? 여기 맞아?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데인가? 여기 맞나 보네요. 뭐 나오네요. 뭐야? 발이야? 왜 저렇게 생겼어? 내부에 있는 존재다. 궁극적인 모습이지, 신적인 존재예요. 나의 그 미래라고 합니다. 내가 궁극적인 힘을 얻었을 때의 모습. 날 물리쳐봐. 잠깐만. 소환한다 얘. 아, 그냥 싸워야겠다. 솔직히 이길 것 같아. 별로 안 세겠지, 메인인데. 양심 있으면. 타락한 대불 왜 소환하니? 아, 소환해. 소환할 수도 있지. 이게 중복이 안 되니까 일단은 이런 애들 소환해 주겠습니다. 죽어도 돼. 그분만 살면 돼. 별로 안 센데? 아니, 나좀 센가? 아, 이거 소환해야겠다. 버프 걸고 소환하고 가도록 하죠.
assist you. 아니야, 네가 아니야, 넌 그거 해. 어. 이프릿 소환하자. 자기한테 쓰고 give me some direction. What do you wish? Saravok stands ready. Point the sword and I shall strike. Happy to help. To try to help. 아, 세이브하고 가자. 이 멤버 이렇게 가면 절대로 못 지지. 다 왔죠? 올라왔죠? 다? 넌 뒤졌어? 넌 내부에 있는 존재다. 폭파 쓰고 일단 쓸까? 유성 써봐. 잘 풀릴 수도 있으니까. 가라! 전혀 딜이 안 박히는 것 같은데. 와이번 하나? 아, 연쇄 번개를 쓰지 말고 드래곤 써가지고 그냥 제압하자. 너도 가 싸워야지. 뭐 하냐? 때려가서. 안 때리니? 근데 왜 저렇게 다 빠졌니? 너는 때리고. 아, 쟤 너무 위험하다. 아, 이거 고사 쓰면 내가 눈이 아파서 싫은데. 이거 소환해. 여기다 소환하고. 너가 연쇄 번개 써라 그냥. 잡몹 제거도 좀 해야지. 어차피 잡몹 잡으라 그럴 거 아니야. 와이번 소환되고. 어, 야 넌 살아야 된다. 물량 먹으면서 가자. 이거 좀 제거 좀 해봐. 어, 저 너무 강하다 딜이. 저거 잘못 죽었다가는 뭐 뒷감정도 안 되는데 저렇게 세버리면 어떡하냐. 나는 뭐 소환밖에 없냐? 곤란한 걸. 집에라도 할래? 집 뺏겼다 하나. 아, 하나 뺏겼네. 가서 빨리 제거해봐. 야, 뭐하니? 너 가서 저거 너 잡아. 아, 정신집에 걸렸니? 잡아. 가는 거야? 올라가. 야, 얘 본다. 어그로만 끌어, 어그로만 끌어. 빨리 와, 물량 먹어. 물량 먹었지. 제발 살려줘. 빨리, 아 병신아. 아니야, 근데 얘로 살리면 돼. 근데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아, 진짜 귀찮게 보네 이거. 아씨, 아직도 못 잡았냐? 한 칸 남았는데. 잡았다. 어, 얘로 살리면 돼. 얘로 살리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아, 귀찮게 만들었어. 부활 없냐? 있지? 아, 놀랐잖아. 아이씨. 아, 둘이 다 죽었네. 야. 그렇지. 도전가의 달성. 도전가 좀 나발이고 살려야 된다. 살리는 게 먼저야.
장비가 섞여서 헷갈려. 아 씨. 이제 먼저 죽었는데 왜 앞에 있냐 장비가? 다 받아 먹고 그다음 생각하자고. 어우야. 어썸하네. 어 너무 불편해 게임 이거. 옷이 벗겨지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 세상에 옷을 왜 벗어 죽었는데 내 위치에서 소환되니까 말도 안 되는 개 같은 건. 아니 짜증나 죽겠어 진짜. 장비 다 찼니 너? 다 찬 거 같네. 이거 뭐냐? 동면요? 아 참 거. 채웠네. 뭐 준 건 없다 딱히 내 그 궁극의 힘이. 근데 저거 소환하는 건 오바다. 전투력이 솔직히 그렇게까지 세진 않았고 소환하는 게 위험하긴 했네. 내가 만약에 변신으로 솔플 했으면 저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되게 센 거네. 솔직히 아바지갈의 상대는 안 될 것 같은데 저거 쎄도 강하긴 하네. 잡았는데 뭐 어쩌라는 거지 이제. 혹시 위로 가는 건가? 어디냐? 뭐 하는 데냐? 위로 간 게 마지막이라 그랬잖아. 아래는 나 갔다 왔었나? 근데 이렇게 기괴하게 생긴 거 처음 보는 거 같은데? 뭐야? 색깔 좀 봐라? 내 오랜 원수의 자손이요. 이야기할 시간이야. 혼자서 대화하자고? 아니 모르겠는데? 내 전임자의 묘목을 찾으려는 것뿐이야. 내가 시어딕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 신처럼 안 보이는데. 내가 너한테 위협이 된다면 왜 죽이지 않은 거지? 바이스폰길 스스로 승부를 겨루기를 원해서 그랬어. 난 신이 될 생각이 없으니까 날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준비하도록 해라. 됐고 막혀있는데? 잠깐 막혀있는데? 야 열어줘. 괜히 왔어. 열엄마. 너 데미지 왜 저렇게 세니? 돌피 바로 써야겠다. 25,000?
됐냐? 뭐야? 다야? 황당하네. 됐고 나와봐. 진짜 많이 세지긴 한 것 같다. 볼을 보니까 마지막 실험인데 뭐야? 여기서 버린 것들이네. 존 이르니쿠스 잡고 그 다음에 버린 것들이네. 상자 3개. 여기가 마지막인 건 맞는 거냐? 가보자. 또 뭐 있겠지. 너무 싱겁게 끝내버렸나 보 내가.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운명의 정령한테 한번 가보자. 물어보자. 언제 레벨했어? 훈련도 풀인데? 찍을 것도 없어. 너무 다 찍어놔서. 토크창으로 찍어? 상급 1인데 했고 내구성에는 올리자. 너 운명이냐? 됐어. 이 정도 멤버로 충분히 깨. 그 악마 왕자도 이걸로 깼는데 뭐. 아 마지막을 이거구나. 가자. 아 그래? 아직 시험 남았어? 그렇네. 뭐가 뭐 있는 거 보니까 나 여기만 깼잖아요. 사례복만. 여기를 두 개를 안 깼네 내가. 가자. 원래 깨야 되는 건데 내가 안 끼고 있었나 보구만. 뭐야? 도전가의 달성. 도박힘. 고라이온. 나 자신과 싸우는 건가 봐. 날 막아봐. 막을 수 있다면. 건방진고 보소. 장비 좀 봐라? 얘네들은 딴 거 할 것도 없겠다? 여기 끝에 있는 놈 제거해보자. 너희는 돌피부 써야겠다. 죽을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제거해! 야 뭐야.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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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지면 폭발 안 통하네. 컵이네. 세마즈 시간 정지. 주문 반사 보호댐. 오 튀어나왔어? 가속 타모코 가속 보조 계통인가봐. 원래 내 캐릭터 세게 해주려고 더럽게 약하죠? 넌 이리 오시고요. 넌 때리시고요. 너 때리시고요. 아. 야 뭐 어디 갔어? 사례복이 빠져버렸네? 일단 잡고 생각해. 돌파 써줘. 주문반사라서 안되나? 그냥 빠져버렸어. 때려 그냥. 알았어. 다 분신 다 사라졌다? 아 뭐야 그만해. 감지. 아 더럽게 된다. 돌파 얘가 갖고 있는데. 물약 먹는 거 봐라. 왜 저래? 야 사례복 뭐 석화된 거냐? 아 뚜껑 때문인가 보다. 석화됐나 보네.
서커하이저 있지 않니? 내가 가져오지 않았니? 마비는 아니잖아. 아니지. 해제해줘. 걸리급 석화가 걸리냐? 씨. 아 미개한 녀석. 바닥에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 석화 좀 석화지 좀 집어 넣고 있어야겠다. 너가 갖고 있냐? 내가 그 뭐 안 샀나봐 석화해제를.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너가 청색지점으로 너가 갖고 있으면 몰라도 진짜 없네. 나중에 구매하지 뭐. 마비 제거만 있어. 설마 석화 걸리겠어 나중에? 걸릴 것 같은데? 나가서 구매하고 와야겠다. 어딘가서 팔긴 할 거 아니야? 사제가 있는 대로 가자. 도전까지 달성. 뭐야? 안전하게 캔드캡이 살았지. 발스케이트 원에 캔드캡이 살았었죠. 이미 다 잊어버렸겠지만 나도 긴가민가 합니다. 내가 오늘 지식들 어떻게 되는 거야? 미친 줄 알아? 내가 가진 걸 내려놓을 수가 없다. 난 내가 배운 것들을 필요로 한다. 변신했네? 또 소환하려고? 죽어라. 어쭈 제법인데. 문석 좀 떨궈줘. 문석 너무 딜 안 들어가니까 짜증나 죽겠어. 딜 아예 안 박혀. 개극협이야. 에너지 드레인 당했냐? 아 수준 진짜 씨. 상급 회복하면 마비도 풀려야 되는 거 아니야? 가니차 오면 영원히 파괴될 거다. 아 잠깐만. 아직 파괴되면 안 돼. 탈 거 많아. 어우 너 구매되냐 혹시? 커다란 검이다. 비탄의 검을 갖고 있군요. 아 그래? 저주받은 망령의 심장. 아, 니가 이런 거 해주는구나. 이거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너가 이걸 들고. 아, 일단 보여봐. 아, 이걸 들고. 이게 내가 알기로 갖고만 있어도 써지는 거 알고. 혼란이랑 모든 초능력 면역 이거 갖고만 있어도 되는 걸로 알거든요? 이걸로 때려. 독이 붙어있고 마저가 올라가니까 표시는 안되지만 좋아. 어 좋은데. 신성한 복수자의 검 폰멜 보석. 오 이걸 이제 알았네? 야, 잠깐만.
와, 이거 누가 킬수 있는, 이게 최강검인가? 그 사제의 최강검? 이거야? 팔라딘 최강검? 넣어둬. 난 저런 거 의지하지 않아. 창? 필요 없는데. 플러스 6. 필요 없어. 창 괜찮네. 힌도의 파멸. 아, 나 주인공 무기 좀 줘봐. 힌도의 파멸 3 사라짐. 뭐? 뭐야? 뭐야? 뭔데? 뭐 어떻게 된 건데? 아니, 뭐야? 실패했냐, 설마? 아, 성공한 거야. 아, 이제 됐네. 와, 상급 회복 하나 준다고? 와! 도검 있나? 아, 나 장검 소검이야. 도검 없어. 너가 써야겠다, 야. 너가 제거해줘 나중에. 어차피 저거 쓸수 있잖아. 저거 뭐 천연이고 나발이고. 도검을 주니? 장검은 필요 없고. 곰봉. 아, 돌이켜 됐어. 할 필요 없어. 할 필요 없어. 슬림. 나왜 이렇게 아이템 많냐? 이거야? 너가 무림에 썼나? 너가 썼지? 저걸로 바꿔줘야겠다. 저희 그냥 등급이 높으니까 뭐 내게 생기는 건 관심 없는데. 어디 갔냐 그 상자가? 얘가 다 갖고 있냐? 좋아? 아, 이거 일일이 하나씩 클릭해줘야 돼? 검은 지금도 충분히 쎄서 지금 갖고 있는 걸 업그레이드 주는 거 아닌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사는 주머니 필요 없어. 드래곤 잡았어요. 섀도우 드래곤 갑주. 다 도움이 되네. 이거야? 산성 저항. 별로 안 좋네. 너가 나를 낄래? 주문 시전 방해받지 않음. 산성 저항 껴라. 거기서 허기겠다 내 생각에는. 돈 얼마 있어? 5만 9천 원 있네? 철퇴 필요 없고요.
망치 필요 없고요. 저 이제 솔로잉 할 거니까. 드래곤 황금. 만들어. 이 좋은 걸 이제 알다니. 자, 종료. 냉기정 하루에 3번 냉기 연필 사용 가능. 번호 마이너스 2. 저런 거 끼면 막 못 쓸 거 아니야. 민첩 좋긴 한데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아무래도. 아니야. 너가 받아봐. 이게 마이너스 2가 다야? 껴라 이거 그럼. 냉기 연불 3개인데 솔직히 냉기 연불은 됐고 또 이걸로 냉기장 100%니까 뭐 쓰는 걸로. 좋은데 이제 방어구는 하지 말자. 근데 신기한 게 드래곤 쪽을 받으면은 방어구로 나오네요. 보통 무기인데 무기잖아요 드래곤 뭐 소드. 스로잉 주머니 강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안 땡기는데. 아니 드래곤 거 됐어. 골롬의 고속. 어 그래 나도 해본 적 없어. 엉망이 될 수도 있다고. 되게 능력 좋다. 야 성공을 했을 때 전제지만. 됐다 저거너트 골렘 소환. 99에다가 방어도 마이너스 2에. 오 타코 마이너스 1.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물론 쓸 수 있는 거는 법사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너가 주자. 너가 써야겠다. 침 이거 안 통하잖아. 너다. 아 더럽게 맞네 진짜. 탄원 주머니 받아가. 탄원 주머니 쓰일 것 같으니까. 젠 없는 플러스 2 무림매. 괜찮죠? 아 물론 4에 비하면은 꿀리긴 하는데 플러스 2를 무한으로 쓰는 것 자체가 좋지. 아니야. 아니야. 팔 보고 물론 성기사 거 있네. 좋아. 야, 돈 여기서 다 쓰는구나. 하루에 한번 부활. 오, 야 이거 되게 좋다. 부활은 진짜 최고 티어 마법 아닙니까? 근데 못 쓰냐? 와, 너 못 써? 세상에 마법사. 그럼 걸러야지. 아 주인공만 되네.
I'll see to it. Thanks, Bernard. Gladly. If I put this, what else? 골 때리네. 아, 괜찮은 기술인데 순수 힐러한테만 좋은가 봐. Okay. 없죠, 저. You must have something in here worth me looking. You have something here smells like dirt. Needs good washing maybe. 레인저 몬톨리오가 한때 갖고 있던 망토와 짐새를 합치면은 5천 골드야. 해봐. 뒤로 갈수록 좋은 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다. 와, 왼손 타코. 아, 근데 쓸모없는 거야, 이씨. 복겨. 아, 너무 오래 걸려, 이씨.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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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이렇게 많니, 진짜. 아니야. 오, 투구 좋지. 꿀 두 개. 아, 꿀 그거죠. 마지막에 그 감시자의 탑에서 얻은 거. 더 이상 파고 싶지 않은데. 오, 25% 세 개. 아, 니께 빠진 거구나. 이게 다야? 그래서 일단은 껴놔.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네. 시꺼먼 색에서 금색으로 바뀌었네. 아. 혹시 다른 선택지가 있는 건가? 새는 안 쓸 거야. 어, 없다. 이제 없다. 어, 다 했나 보다. 청소나 해. 돌아가서 석화해제 두루마리만 사두자. 그게 지금 유일하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러 가자. 엠케스랑 사제한테 가자. 어디였니? 여기였구나. 빨리 가. 아, 귀찮게 구네 얘네들. 야, 죽여 일단. 너만 일로 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사가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돈도 24,000원 있어. 드루이드의 반지 회복. 레벨 드레인 정도밖에 없잖아. 지금 회복 구제해서 물약통, 두루마리, 고급 치유 물약, 석화제 두루마리 다 사. 죽은 자의 소생도 사고. 아, 너무 비싸다 근데. 죽은 자의 소생은 못 쓰는 애가 있네. 너 못 쓰냐? 그럼 쓸모가 없지. 딱히 뭐 없다. 다 가져갈 것도 너. 나누자. 다 들고 있어야 되냐? 아, 뭐 어차피 주인공 죽으면 끝장이니까. 주인공 석화대도 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잡아.
짜자자자자자자 드디어 최종 결전이다. 가자. 마지막을 장식할 시간이다. 오. 멜리산 얼굴 인디언인 줄 알았다. 야, 머리에 깃털 꽂고 다녀서. 10장 마지막 장이네요. 어, 여기서 그럼 최종 전화가 끝나는 거 아니야?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기묘한 건물들이 있었으며 죽은 아버지의 강력한 힘 정수가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이곳은 정말로 바알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짧어. 야, 많이 바뀌었다 얼굴. 팔다리도 엄청 길어졌어. 키도 커지고. 모두 꿈을 가지고 있는 건 알지. 미친개 같으니. 잠깐,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미친 게이머? 잠깐만요. 나 잠깐만, 세이브 로드 그런 것도 없는 거냐? 아씨, 이거 빡세게 나오는데. 나 뭐 지금 조합이면은 뭐 도움 될 것 같으니까. 철골렘 소환하고 천사 소환해야지. 비늘 장비로는 안 되나 봐. 아 씨. 비늘 장비로 못 쓰는구나. 뭐. 아. 큰일 날 뻔했네. 때려. 야, 뭐야? 야, 뭐야? 그 센 놈 나온 거 아니야? 슬레이어 나왔네. 어, 약해. 죽어서는 와, 철골렘 됐다 크다. 든든하다 뭔가. 일단은 방어마법을 좀 걸고 소환했지. 치운 좀 아깝지 지금 지금 단계에서. 이거 정도 충분하겠지.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왜 이렇게 세니 너. 잠깐만 잠깐만. 야, 꼈어. 내 골렘들한테 꼈어. 오바야. 여기서부터 시작이네. 다행이네. 일단은 오래 걸리니까 방어 먼저 올리자. 소환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 그 다음에 장비 바꿔줘야지. 아, 귀찮네. 이제 잘못 가져온 게 커. 계속 바꿔줘야 돼. 지면은 한번 이기자. 천사, 철골렘. 아, 철골렘 하지 말고. 아, 철골렘 일단 해. 아니 아니,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고 이프리트 소환해. 어차피 범위 좀 짧으니까. 오, 이번 다른 분들 나왔네. 2번 일로 가고 1번 일로. 살짝 퍼졌는데. 자, 1번, 1번, 2번 이르고 병원 침대 세우고 너희 좀 방어 좀 하자. 야, 아프다. 야,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페이지 여러 개 있나 보죠? 골을 보니까. 어, 무프다. 쟤한테 딜이 그냥 아예 안 박혀. 아예 안 박혀.
아, 얘네 빼놔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아, 이미 당했네 얘는. 뭐 당한 거냐? 속박. 죽은 거야 뭐야? 죽였네. 어, 너무 안다는데 그냥 아예 안 들어가는데 딜이? 들어가고 있는 거냐 설마? 아, 이거 너무, 야, 이거 여기서 다 쓰면 안 돼. 가장 중요한 스킬인데. 어, 저거 잡은 건 좋아. 공포지. 공포 제거, 공포 제거. 공포 맞지? 공황이네? 공황이 공포 아니야? 공포랑 다른 건가? 일단 써보고 생각해. 다른 거여도 맞을 수도 있잖아? 모르잖아, 그거는 내가. 됐니? 어, 됐다, 됐다, 됐다. 어, 너무 세다, 얘. 그냥 안 들어가지지.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 마법 썼었구나, 처음에는. 그런가 보네. 끝판 뭐 써서 제 앞에. 바알의 정수를 흡수해야 돼. 다른 힘이 있겠지. 모든 걸 흡수하고 네 것도 흡수해주마. 이 페이지? 야 뭐야? 아 넘어진 거지. 아 깜짝 놀랐네. 아 저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 너무 싫다. 잠깐만. 잠깐만. 하나 둘 셋이니까 설마 2, 3, 4냐? 아 이러지 말자. 너희만 나와있어. 속박은 좀 오래 걸려있네. 공기의 왕자 공황 나왔어. 근데 이름이 달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소환체가 사라졌는데? 더 소환해야겠는데? 대바 소환해. 대바 소환하고 뒤로 빠져봐. 좋아. 대바 무슨 스킬 쓰나 한번 보죠. 흑대반대 혼돈. 어 나쁜 기술 쓰네. 나쁜 기술 아니라 어, 비슷하게 쓰는데 약간 이제 회복이 없네요. 공격적이네. 좁은 입구 활용해서 빨리 제거하자. 저거 마법도 제한이 있을 거 아니야? 아이씨, 못 죽겠지 저거. 잡았네 잡았네. 대바한테 맡기자 일단. 저 능 칼날 구체 저거는 아직 미지수니까. 병원 침대 한 번만 세워. 아직도 웃겨있니? 그리고 제 힐 좀 줘. 죽겠다 재수 없으면. 너.. 야 이거 쓰게 생겼네? 헐러 바꿔 쏴봐. 지원해야지 슬슬. 빨리 쏴 뭐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너는 소환하고 와이브 하나 소환하고 무기 바꿔. 바꾸고 내가 가서 정리. 대바 살린 채로 가서 처리할 거 있으면 처리해. 있네. 일들 가능? 가능. 그렇지. 이 아노맨 레벨 상승. 아노맨 올려주자 지금. 무기 숙련도 하나? 무림매지. 무림매지 마스터다. 다 모여 다 모여 다 모여. 너무 모이지 말고 법사를 지원할 수 있을 위치로. 뭐 어딨냐? 어, 안 풀렸네? 아직 남아있는 거야? 가봐 가봐. 아아아 당분간 멜리산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예, 순간이동했다. 어. 아 야 뭐야 뭐라 그랬어 방금. 충분한 정수가 모인 것 같다. 함께할. 아 이런 식으로 회복해서 싸우는 거야? 협인데 뭐 정지시키는 거 없냐? 해골 소환해. 아
아직 철골렘 남았구나. 이프리트 하나. 소환은 끊임없어. 솔직히 소환은 이거 깰 때까지 계속 갈 것 같다. 내구성에 서로 버텨야지. 아, 소환 할 거지 그래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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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좀 오래 넘어있네 쟤는. 어 대박 대박 위험하다. 어 시간 정지 쓰네. 야 소환하는 것 봐. 와 죽이고 도망가네. 대박. 좀 이따 소환하자. 플래네타는 제가 좀 약한가봐 천사보다. 대박, 타락한 대박가 스펙이 좀 그런 거 보니까. 아우 야 타락한 대박을 아 쓰면 다른 걸 못 쓰네. 다른 변신을. 야 잠깐만 얘 둘 다 당했어? 수면 너무하네 이거는. 상도덕이 없구만. 그래도 골렘 소환된 건 너무 좋다. 골렘이 잘 버텨줄 거 아니야? 잠깐만 2번은 속박되고 1번은 수면이야? 이거 붉은 건 뭐야 그럼? 아 잠깐만 수면을 뭐 이따위로 넣어. 야 몸빵 해줄 거 소환해야겠다. 와이브는 또 소환해. 아직 수면 있니? 아 야 앵간히 묶어. 야 죽었어 쟤. 야 말도 안 돼. 소환해 쟤? 야, 졌다. 야 말도 안 돼. 야 나 그냥 이거 장비 바꾸고 올래. 아 소환 해제라니 오바잖아요. 하씨 짜증나 죽겠네. 저거 수면 걸기 전에 쓸 수 있는 거 다 써놔야겠어. 그리고 뭐 이런 거 다 거슬려 넣어놔. 수면 해제 어떻게 하지? 수면? 아니 뭐 다 걸려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수면 해제 그런 거 없어? 명령 악으로부터 보호 축복 파멸. 저 배 아, 이게 악으로부터 보호야? 필요 없잖아 악보. 다 필요 없잖아 그냥. 두 개 더가 공포 제거가 난 것 같아. 괜찮네. 저거랑 진짜 생각해서 해야겠어. 인강형 속박, 뭐 지원, 함정, 영적 망치, 성가. 톡 완화 필요 없어. 침묵 필요. 침묵 안 통해 내 생각엔. 얘네 세서 뭐냐? 뭐가 정도 있는 거냐? 신선한 공기의 성역. 어 저걸로 구름도 제거할 수 있구나. 신성한 일격. 이거 하나만 가져가야겠다. 이거 뭐냐? 그리고 정신집에 필요하지. 솔직히 1레벨 소환 쓸모도 없어. 쓸도 없고 소환을 더 열심히 해야겠어. 천리안 하급 회복. 전기로부터 보호, 죽음 방지. 권능어, 아 권능어 쓸 것 같은데 쟤네 내 생각에는.
공포의 망토 하나만 가져가자. 안 쓸 것 같긴 한데, 안 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챔피언의 힘. 이런 건 내가 세지는 건 사실상 의미 없는 것 같고. 완치 좋지. 천계 전광 저런 거 안 써. 그냥 완치로 다 가. 이거 하나 있네, 자리나. 상급 회복 모르겠다. 상급 회복 필요할 것 같은데 모르겠다. 정령 소환 하나 더 가야 되나? 그렇게 하자. 일단 쟤는 완료. 세이브. 너 마법 화살 솔직히 쓸 일 하나도 없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쓰일 수 있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잠금을 이제 안 쓸 거잖아. 허상분이나 가. 마지막 전투라며? 감속을 하나 더 가자. 지금 내 생각에는 그거 안 통한다. 그리고 가속 두 개. 이건 필요할 것 같고. 집에 필요하고. 송장벌레 소환 빠졌지. 석화해제. 석화해제 있네. 두 개만 가. 이프리트 소환이랑 이프리트 소환만 가 그냥. 쓸데없이 해도 뭐 쓰지도 않는 거 갖다 주지 말고 필요한 것만 쓰자. 김이나 이거 안 쓸 것 같으니까 빼고. 용 숨결 하나 넣어. 아, 플래닛 하나 넣을까? 플래닛 하나 넣자. 다 중요하니까. 너도 이거 김이나 빼고 플래닛 하나 더 넣어. 플래닛은 좋으니까. 플래닛 말한 거 솔직히 없지. 투명한 탐지 하나 더 넣자. 인간형 속법 화염마살 화염과 안 쓸 것 같은데. 멜프의 소형 운석 두 개랑 세 개가. 그리고 마법 해제 하나. 이게 난 것 같아. 돌피부 세 개. 네 개까지 가. 하위 정령보다 시주종이 낫겠지? 돌파를 하나 더 가자. 돌파를 두 개 더 가고. 연쇄 번개 쓰일까? 쓰이겠지. 이프리트 있으니까 뭐 송장벌레는 두 개만 가자. 향상된 가속 뭐냐? 이거 가야겠다. 세 개. 소환 있으니까 얘는. 같은 편도 통하네. 이거 빼야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자. 이거 한 명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가자. 오인팟으로 가. 이거 1인으로 깰 수 있나? 뭐 어떻게 내성 맞추고 그럼 깰 수 있겠지? 데미지로 깨던가? 소환수를 제거하는 거는 나중에 한번 나왔으니까 뭐 당장은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너 와이브는 네 마리밖에 못 뽑아? 아, 가속 달았구나 내가. 첫 번째 페이지엔 쓰지 말고. 아, 이거 너무 애매한데. 빠져 나와. 아씨야, 올라가. 아,
아씨 애매하네 이것도. 아무렇게나 빠져나와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느려서 힘드네 이거. 아 야 큰일났다. 뭔가 지금 터지고 있다. 계속 소환하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시간이 잡혀야지 저걸 때릴 수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때리려면은 일단은 타격을 하고. 너 이거 마법 못 썼냐? 야 태양 광선? 아 제발 꺼져. 상급 저주. 어, 야, 미쳤네. 야, 주문 계속 회복되는 거 아니야? 페이지마다. 어썸하다야 아주. 뭐 지금 닫고 있거든. 통하고 있거든. 철골렘은 지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 때려. 없다야. 넌 이거 때리고 저거 제거를 하고. 왜 우리 편으로 나와 저거. 아 내가 내 거구나. 아 왜 이렇게 흔들리냐. 쟤랑 정면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 힘드는 게 지진이구나. 자 뭐 해봐. 지금 소환 해제된 거냐? 개뜬금없네. 어, 아 수면이야. 수면 그냥 원래 걸리는 애구만. 너가 딜을 넣으면 나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때 들어가자. 그거는 좀 아깝다 지금. 뭐지? 환영 허상 분신은 좀 아깝네 지금 상황에서는. 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꼈니? 아이씨 아주 신랄하게 나온다. 망했다. 한 정 더. 나왔다. 병원 침대 세워 먼저. 침대 먼저 세우고 화상부지 하나 더 써. 너는 같이 싸워. 돌파 같은 게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지진 그만 써 이씨. 미쳤나봐. 아 지진 저건 진짜 없어져야 돼. 너무 짜증나. 아니 화면이 흔들리니까 눈만 아파 이씨. 야 처음에 이펙트를 없애던가. 아 미친 거 아니냐? 저런 거 왜 만든 거야 거슬리게? 뭐야 이거? 내가 스킬을 다 활용 못하는 것도 있고 힘드네. 근접 애들만 일단 뽑아봐. 플래터한테 어그로 주고 너 이제 흩어져. 너 소환 안 했냐? 아 소환이 안 됐는데? 주문 방해당한 거야? 쟤는 그냥 뭐 때리면서 그냥 스킬 다 써버리네? 진짜 소환 안 됐네? 아 미쳤네 진짜. 너 공항이야? 내려와.
가. 애매하게 아끼지 말고. 아 씨. 뭐 저렇게 다녀? 플래네타야지. 죽었어. 미친 거 아니냐? 네가 소환해야겠다. 너는 나중에 회복해야 되니까 지금 소환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나중에 이거 버틸 수 있냐? 해지가 몇 갠데? 아 좀 꺼져. 아 왜 이렇게 따라붙어. 아 진심으로 꺼지라 그랬어. 너무 짜증 나가지고. 공항 갔냐? 아니지? 너가 뭐 좀 써봐. 이런 거 좀 써봐. 소환하고. 소환 많은데 계속 안 쓰고 있네. 아 왜 자꾸 제가 선택돼. 아 왜 자꾸 제가 선택됐냐고. 얘 눌렀잖아. 아 안 되는구나. 안 되면 안 된다고 나오던가. 이씨 이프리트 소환해. 만만하게 이프리트. 아 너무 느려졌다 야. 아무리 악마 힘이 세도 그렇지 정도가 있잖아. 자 견적을 뽑아야겠는데. 어디까지만 딱 걸고. 갔다 잡힌다 잡힌다. 그렇지. 연쇄봉기 빅토르 절로 갔고. 세이브 된다고? 수면도 되냐? 잠깐만 뭐 해봐. 수면 가능? 병원 침대 하나만 세워. 한번 한다면 더 세워. 어차피 이거 할 시간도 없겠다 야. 타이밍적으로. 이프리트 소환해. 아 저 소폭 풀린 다음 싸우고 싶은데. 가서 하나 낚아와. 이프리트 앞에 서 있고. 그래. 야 이거 묶여있는 노리는 거 봐라. 와 미쳤네. 저걸 투명화 쓴 다음에 날라와서 묶여있는 애를 점사한다고? 미친 거 아니냐? 뭔 소화. 몬스터 소환해. 일단 이거 노려. 야, 어디 가냐? 아, 씨 짜증나게. 아. 일로 와. 정령 소환해. 아, 버프가 풀렸구나. 내구성이. 어찌 약하다 했더니. 어, 왕자 나왔다. 나오 기다려. 어, 기다렸다가. 에너지 드레인 당했네. 아, 에너지 드레인 하나 정도. 아 둘 다 당했네. 어쩔 수 없어. 뭐 어쩔 거야. 그래서 풀렸냐? 두루마리 누가 갖고 있어? 너지. 석화제 있었네. 전기 보호, 석화 보호.
식별. 섬세하게 좀 써봐야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볼을 하나 빼고 여기 넣고 다시 하나 빼. 조금이라도 스펙 올려놔야지. 둘 다 보내. 쟤만 안 죽으면 되는 거야. 아, 안 죽 그러면은 너가 써. 자기한테 쓰고, 미한테 쓰고, 너는 해골 소환해. 남는 시간 잘 활용해서. 너도 소환해. 너도 소환해. 와이번 소환해. 저런 물약이나 먹어. 그렇지. 너 뭐 하고 하는 거 있냐? 아, 싸워. 던져. 이리 와. 너도 싸. 지금 갈 때가 아닐 텐데. 야, 너 속박 뭐 하루 주는 거야? 그렇지. 자, 이제 슬슬 걸자고. 너 피곤해하네, 이제. 어쩔 수 없어. 너도 이제 버프 걸어. 너만 쏴. 그렇지, 그렇지. 둘이 쏘면은 충분히 잡지. 안쏘고 뭐하니? 왕자 죽는 게 좀 크긴 한데. 아, 아니야, 쏘 앞에서 잡자 그냥. 두피 쓴 거 같고. 이놈엔 무림매 여기까지만. 담고 있을 거 아니야. 아, 이거구나. 아, 세이브 하고 할 걸. 될까 이거? 좀 센데. 일단은 퍼져. 야, 씨. 언데드 제거한다고? 아, 미쳤네. 아. 아, 극혐이야. 어, 시작하자마자 밀고 강력으로 써버리면은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데. 너 방어 돼 있냐? 이거 써. 이거 써야 된다 지금 살라면은. 엄쳤는데 이제? 야, 위로 갔다. 너가 가서 도와줘. 너는 소환하고. 아, 미쳤네 진짜. 미쳤다고밖에 할 말이 없네 진짜. 난이도 맞추는 방식이 괴랄해. 아, 이거 아직 안 될 것 같은데. 철골렘은 나는 버티니까. 해골 소환해. 지금은 아직 아껴야 된다. 질 좀 넣어줘. 아, 웃기지 마세요. 꺼지세요. 아, 무슨 저렇게 들어가 딜이. 몇 달 때리는 거야. 아씨, 말이 되냐 저게? 일단 소환부터 해. 야, 더럽게 세네 씨. 어, 그냥 소환으로 물방 넣었어요. 어떡할 거야 이거. 어, 야, 지진 존나 흔들리는 것 봐. 어, 어, 열받아. 난이도 맞추기 귀찮다고 그냥 막 흔드는 거 넣어가지고 정신없게 만드는데 졸라 열받네요. 졸라 열받는다 진짜. 어떡하냐 이거. 너무 열받는데?
빨리 제거해야 된다. 속박 걸리는 지금 나오잖아. 때려. 자, 때려봐. 안 때리고 뭐하니? 아씨 더럽게 병신. 아 너무 열받는다. 와서 저거 찔러버려. 솔 속박 걸린 놈을. 근데 저거 어떻게 대체 말이 되냐? 자, 세이브 좀 해야겠어. 너 능력으로 돌파 쓰자. 일로 와봐. 아홉 개나 있는데 하나 정도 써도 되겠지. 쏴버려. 반통 아니야? 상공정 나와. 누가 들어가래? 박스 기다려. 너는 그냥 인원 추가니까 놔두지 말고 저기 서 있고. 아. 너는 살아. 그렇지. 그렇지. 난 매겼고 세이브했고 없고 세이브 중간에 되는 건 다행이다. 이건 다행이야. 안 했으면 귀찮아질 뻔했어. 내성 굴림 이거 주사위 굴림인데 확률까지 안 좋으면 너무 힘들지. 소환하고. 야 뭐 있냐? 동료 도와주는 그런 거 있냐? 신앙 가문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어찌거리하지 말고 소환이나 해. 소환하고 무림매 너가 이제 가속 좀 걸어줘. 가속 어딨어? 쟤랑 나 소환해. 아 미쳤냐고. 아 미친놈 아니냐? 난 부어부터 제거해. 다행히도 개수 초기화는 안 됐어. 아 얜 초기화 됐다. 너도 초기화 됐다는 거 아니야? 그럼 시전이 빨랐으니까. 반드시 걸어줘야 된다. 조금이라도 빠른. 그렇지. 지금 걸고 소환해. 저거리면은 일단 법산 안 맞을 거 아니야. 이프리트가 맞던 거 하겠지 뭐. 지진 상급 저주 공격 실력 많아. 이걸 죽겠어. 야, 이러면은 말 그대로 멈추면 게임 끝난다는 건데. 야, 장난하냐? 클릭 안 되잖아. 아씨 미쳤냐고. 집에 같은 거 안 통할 거 아니야. 해성이라도 떨고. 철골렘 아직 아닌가? 다음 페이지가 또 남았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써봐. 안 때릴 수도 있잖아 얘가? 아 그만 흔들어 진짜. 아 이거 답 없어. 이거 그냥 멈춰놓고 죽이는데 내가 어쩌라고 나한테. 얘 그냥 씨, 멈춰놓고 죽이는데 내가 씨.
아니 멈춰놓고 죽이면 내가 뭐 어쩌라는 거냐? 뭐가 전 플레이 있냐? 멈춰놓고 때려 죽이는데 내가 그거를 갖다가 나 움직일 수도 없어. 이거를 뭐 힐이 뭐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선딜 나오기 전에 마주 죽는데. 아들 소환이나 해. 헛소리 하지 말고. 걸어. 일단은 첫 부딪힘에서는 갈리는 게 없으니까 그냥 흩어져. 흩어져. 날아가는 거 똑같잖아? 그치? 날려치지. 언제들 물리쳤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언제 물리쳤구나, 진짜로. 어디 가냐? 야! 미쳤냐? 못 오잖아, 너. 아 온다 오면 됐어 오면 불만 없고. 일단 너는 얘네 방치해. 너 일로 건너오고 너가 향산된 가속을 일단 걸어봐. 어떻게 걸지? 이거였지? 걸고 넌 달려와 그냥. 다행히도 와이번이 타겟팅이네요. 와이번 잘 안 맞네? 어 좋아. 2번 정지 뺐고 정지 두 번 안 쓸 거 아니야? 어 내 생각에 리치만큼 쓰진 않아. 그리고 리치만큼 쓰지 않는 대신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딜로스가 없으니까 더 위험해. 미쳤어. 대박 구해. 역으로 잘 분산해야 되는데. 정령 소환하고 여기다가 너희는 버프 걸어서 1초라도 버텨. 쟤한테 역으로 넘기고. 안 싸울 거냐? 다행히 너 걸린 거지 버프 가속. 그치 걸린 거지. 잠깐만, 뭐 걸린 거야? 혼란. 혼란 해제 있냐? 일단 집에로 가져와봐. 가져와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져오는 신용은 해봐. 고, 운석 떨궈. 지금 법사 다 비어 있다. 수면됐냐? 원, 투, 둘 다 수면된 거야? 혼란이네. 아, 잠깐만. 혼란이면 아직까지 모르지. 저거 안 풀린다. 일단은 공기정령이 하나 있으니까 버리고. 아, 쟤 혼란 때문에 일로 흩어지면 위험한데? 올라가 일단은. 야, 무슨 한방이야! 일로 오지 마, 미친놈아! 어 이래도 주인공 죽으면 끝나잖아. 아씨 미쳤네. 아 끝났다 이거. 아, 혼란 내성굴림 이거 성공해야 돼. 무조건 이건 랜덤으로 이겨야 돼 그냥. 좋아. 아 어디까지 밀리니 쟤는. 당연하던데 저기까지 밀리네 아주. 속도에 비례해서 밀려나나봐. 아 근데 이거 정신 걸릴텐데 이제 슬슬. 흩어져봐. 넌 이거 노려. 쟤 말고 해골 노려. 뼈악마.
안녕하세요. 최종 보스전입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보고합니다. 최종 보스전이에요. 나도 소환해야지. 해골 한 번씩만 소환해. 언데드를 죽였다가 떠야 되니까. 아, 너 좀 더 가야 되냐? 일단 마법 에피 쓰고 쟤는 저건 제거해 줄 것 같고. 아, 겹쳐져 있으니까 내가 구분이 안 가네. 이게 뿅 맞지? 뿅만 노려. 소환 하자. 많으니까 이프리트. 저거 제거해. 빨리 제거해. 빨리 제거해. 어느 게 우리 거야? 상태상 날아올 때 됐는데. 시간 정지 날아오면 이제 막고 죽는다. 도망가야 된다. 때리고 때려 빨리. 씨. 아지달쯤에 고사 쓰면 내가 눈 아파서 질 것 같은데. 쓴다 정지 쓴다. 일단 올라가. 아니야, 이거는 회복해야 돼. 너가 쏘파 싸우고 치유 한번 해야 된다. 이거 치유하고 너가 놀면 안 되는데. 가속 걸어줘 쟤한테. 쟤는 향상 걸 거니까. 좋아. 악기자 소환수 악기자 멜프의 소형 운석서. 어, 그렇지. 해골이지. 한방이냐? 저 누구지? 진실대시야. 마법 제거 플래네타 상급 제거 플래네타. 좋아 플래네타 몰빵. 좋아, 잘 생각하자. 제거해야 돼. 일단은 아직 무적일 거 아니야. 벌써 그냥 무적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개새끼죠. 너 올라와봐. 올라오고 너는 그냥 써. 썼냐? 쓴 거야? 썼네. 쏴. 아우 잠시만 개새끼 씨발새끼. 그렇지 멜프 소용 좋아. 그래 계속 쏴. 플레이 제거해줘. 법사 죽어. 아, 잘했어. 즉사마법 같은 거 아직 안 썼잖아. 아예 없겠지. 원페이지랑 똑같잖아 지금 쓰는 거. 안정적으로 가자. 기절이야? 써야 돼. 아깝지만 써야 돼. 재노려. 제발. 아! 아, 뭐 하냐? 그걸 왜 쓰냐 지금? 이거 써야지. 그래. 풀렸다 지금. 무적 풀렸다 쟤. 아니구나. 안 풀렸나? 모르겠어. 일단 빨리 잡아. 소환수 다 죽었어. 아, 그 많은 게 다 죽는다고? 이번 페이지에 그거 써야 되나? 철골렘? 아니야, 안 돼. 아, 이프리 너무 쓰레기야. 이모엔이 쓰던 거 가져왔어야 되는데. 너무 안 이랬어. 야, 살리자마자 공항 왔어. 와, 미쳤다 진짜. 일단 치유부터 해. 아, 너무 센데 쟤? 소환이? 그냥 소환을 뭐 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소환하겠습니다 하고 소환해버리니까 내가 감당이 안 돼. 야, 멈췄니? 가. 돌핏 쓰고 몸대. 그렇지!
와서 니템 다시 가져가. 빨려. 여기서 뭐 하냐? 왜 이렇게 아파하냐? 배부 쓰고 내려오면서 망했네. 전투 중에 갑옷은 못 입냐? 그럼 왜 벗겼냐? 아부 골렘 같은 거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은. 아, 나는 부활했지. 플래네타가 한번 지켜줄 수 있으니까. 저걸 내가 상대해야 되는데. 너가 얘를 상대해. 소환해. 아, 더럽게 쎄네 진짜 이씨. 아니 뭐 소환을 해도 소환이 안 되니까. 어, 뭐 저렇게 두 마리씩 소환하냐? 나 켄사이가 이게 제일 센 캐릭터인데 근접딜. 쌍수 켄사이가. 어, 제일 센 캐릭터인데도 뭐 제압이 안 돼. 언제까지 누워 있을 거야? 공항 왔냐 또? 계속. 센 게 아니라 짜증나. 주사위 굴린 물을 싸우니까 계열 받아. 야, 달로 와봐. 너 이거 줘. 쟤한테 줘. 줘. 가볼 수 있으면 점사 잡자. 어, 처음부터 때려진다. 죽여. 졸피고 났어. 점사해, 빨리 점사해, 빨리 점사해. 뭐해, 왜 점사 안 해? 공항 왔어 또? 무슨 공항을 무시 개? 상급 저주, 아씨. 야! 저주 해제. 아, 이걸로 해제해야 된다고? 야, 내놔봐. 너 할 것도 없잖아. 그렇지. 찍어. 더럽게 안 달아가네. 아. 조금 상처 입음. 그럼 이상한 거 걸기 전에 철골렘 소환하자 그냥.
아. 초반 무적 뭐 그런 거 없네. 저기라고? 철골렘이랑 플레이터 보내서 죽이자. 어. 일단은 완치시켜. 넌 일로 와. 가자, 서있어. 앞에 서있어. 나 끌고 와. 전 소환하는 애냐? 야, 아니지? 첫 번째 명령 하달하고. 그렇지. 버셨어? 제거나 해. 거대 밖으로. 빨리 제거 좀 해. 카이. 카이 손도 안 들리네. 왜 이렇게 안 죽냐? 야, 꼈어, 꼈어, 야, 대포 때문에 꼈어. 미쳤네. 야, 미쳤냐? 운석, 운석, 운석 떨궈. 너도. 이런 애한테 운석을 쓰다니. 그렇지. 좋아. 세이브해. 세이브. 빨리 빨리. 빨리 세이브해. 그렇지. 자, 잘 생각하자. 넌 이거 걸고. 너는 힐이나 해. 어. 너도 힐이나 해. 힐이나 하고. 다시 걸어. 속도. 속도. 레벨 드레인 다음 거 치료해야 되니까. 아, 코 막히는 것 봐. 기 막히고 코 막히다 어떡할 거야 이거. 플레타 죽었냐? 소환 무조건 해야지 이거. 여기까지 와버리면은 너도 소환해야 돼. 너도 소환해야 돼. 일단 난 점사로 킬해야 된다. 벨프의 소형 운석 쓰고 대기 일단. 점사해, 점사해, 점사해. 야, 이번 소환 방식 바꿨네. 석화해제 집에 일단 소환하고 생각해. 감속 통하긴 하냐? 투명화 썼나 본데. 일단은 일단 제거해야겠다. 너무 너무 압박 심하다. 저 이거 네 마리는 센 거 네 마리인데. 소환 해제까지 걸렸네. 제가 멜레사냐? 아, 도망간 거네 그냥. 긴급 탈출했네. 어딨니 얘? 거기 있니? 최종 보스전이라니까요? 죽은 건 알겠는데. 버프 걸고. 아, 칼날 구체 건다고? 사례복한테 쓴다. 아씨. 공격해 거기서? 원거리야? 일단 얘부터 죽여. 그래, 일단 죽이고. 다 도망가 그냥. 취소하고 다 도망가. 너무 아파.
그렇지 그렇지. What can I be of most use? Ready for anything? 아 새로운 마법 쓰는 거 극혐이네. 이거 나중에 석화 쓰면 나 답 없는데 진짜. 아니 아니야 이거는 방패 쓰고 뻗댕겨야 돼. 네가 일단 몸딜 하고 완치 시켜. 그리고 넌 먹고 넌 더 던져. 아 멜리사인 줄 알았네 이씨. 진짜 센데? 저걸 소환했단 말이야? 졸라 센데 쟤. 소환 몹 중에 제일 센 것 같아. 저거 소환하면 안 돼 인간적으로. 아 그게 기어 나오냐. 나와봐 죽겠다 그러다가. 죽었고요. 이렇게 하자. 너희 가있고 어그로를 분산시켜. 정룡선 두 개 남았네? 왜? 분산시키고 너도 뭐 해야지. 일단 더 소환해. 이거 다 하나 소환해. 더 이상 소환 안 돼? 야 사람 이놈엔 너가 안 된 거냐? 너 이름 뭐냐? 너 이름 뭐야? 이름이 안 나와. 이름 뭐야? 어 너가 안 되면 안 되지. 넌 정령인데. 맨날 며칠 동안 했는지 오늘 마감된다니까 뭐. 아 스피드 버프 건 거구나. 소환해야겠더라. 마지막 전투만큼은 어떻게 기도해야지. 젤 노린다고? 달짐의 고사 써 그냥 여기다가. 뭐 지금 걸을 게 없어. 너무 내가 힘들어. 연쇄 봉기 그냥 다 그냥 꼬라박아. 뭐 죽을 땐 죽더라도 그냥 가 싸워. 야! 제거해줘. 다른 놈들 맞은 거는 일단은 좀 해봐. 아! 거미줄 저거 극혐이네 진짜 이씨. 이제 없는데? 죽이고 정비하면 돼. 죽이고 정비하면 돼. 죽이고 정비하면 돼. 야! 그걸 진다고? 보호해줘. 그리고 이번에는 파워어택으로 하자.
the sword, and I shall strike. What do you wish? I fear nothing. Give me some direction. Saravok stands. 먼저 칠 수 있으면 쳐서 죽여야겠다. 그렇지! 파워텍 들어갔다! 들어갔는데 이동했어. 빨리 먼저 가. 그렇지 그렇지 무조건. 그렇지! 대구성 되냐? 된다. 되는 건 좋아. 근데 잠깐만, 소환된 놈들 다 뒤졌냐? 아직 죽으라 그래 그냥. 지린다 너. 누구야? 아니지. 너이지. 터져 터져. 죽여 빨리 죽여 죽여. 죽을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빨리 죽여. 죽이면 살아. 그렇지. 마지막. 마지막. 너무 급하게 세이브 해버렸는데 이렇게 세이브하면 안 되지 앞으로. 아직 여유 있죠? 아직 여유 있죠? 물량 많죠? 정비할 수 있나? 이번에 소환수 다 소환해가지고 그냥 몰빵 넣어가지고 한 번에 끝내야겠다. 치유도 남아 돌아. 일로 와봐. 일로 오고. 너희는 싸우지 말고 넌 일단 소형 운석부터 해. 안 사라지는 거 먼저 해. 어딨어? 썼냐 이미? 없었으면 됐고. 아니 안 썼어 안 써. 너야 너가 문제야. 이프리트 일단 소환해놔. 어차피 이프리트는 써먹지도 않으니까 정령 소환하고. 한 건 몰라. 너는 무조건 이거 써야 돼. 내구성 달지도 않았어 나. 거의 끝나간다 내 생각엔 이제. 동료 매겨. 좀 알짜배기로 소환하고 싶은데. 아 너무 알짜배기를 막 허공에 날리는 거거든요. 아 미쳤다. 대바랑 뱀여자라고? 아 잠깐만 꺼져봐. 야 너 왜 무기 안 끼고 있어. 뭐야 너 왜 빨개 벗고 있어. 아 부활했지 너. 맞다 다행이야 부활한 놈이 정신 나가서. 야, 물약 없니? 누가 피리 불어. 가서 그거 나해. 가서 파밍 나해. 야 가서 싸워. 너 나와. 일로 나오라고 멍청아. 너 파밍해. 자기 물건 파밍해. 하진 않았는데 이 게임. 태어나서 이렇게 난이도 밸런스 노잼으로 맞춘 건 처음 봐. 재밌게 좀 맞추던가. 물량 먹었으면 쉽게 깼겠는데 쉬울진 모르겠고.
소환수들 가 싸워. 야, 두 마리 다 죽었다고? 순식간에? 너가 고사네. 야, 이렇게 세단 말이야? 와, 진짜 비교도 안 되게 센데? 점사나이. 쟤 누구냐? 알로핀드? 인간도 있네? 뭐냐 이거. 어, 너무 쎄. 미쳤어. 대박, 활 쏘냐? 개꿀때드니. 잡았다. 잡고 와 일단. 돌아가.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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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사르버 가 싸워. 벌레 극혐. 던져 던져 던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다 잡았지. 너는 물량 먹고 4번 있어. 너는 물량 먹고 또 가, 장비 입어. 장비 입고 그냥 쓰자. 소환수 다 죽었네. 쓰라고. 그렇지. 맵 전체를 활용해서 마지막 페이지 하나 엄청 셀거 아니야 또. 다 흩어져. 어차피 소환될 때 소환되더라도 일단 흩어져. 진영 잘라면은. 아, 왜 거기서 붙어있고 난리냐. 재수없게. 모든 지금 온 세상 모든 게 다 재수없는 이 시기에 지금 붙어있고 있어. 짜증나게. 하나 아껴줄까? 아껴줄 짬도 없다 야. 그냥 싸운다고 생각하고. 무적 물량 남은 거 있니? 한번 써놔. 써놓고 뭐 속도 같은 거 걸어야 되나? 아 됐어 그냥 일단은 물량 먹어. 이번에 무장 물량 먹었으니까 더 세겠지? 제발. 항상 이상으로 강하다. 여기서 완전 끝내버리자. 승자에게 돌아갈 것이야. 그러자고. 그러길 바래. 같은 패턴은 안 나올 거 아니야. 분명히 뭐 도망가던가 하겠지. 잠깐만. 그렇게 나온다고? 거짓말이지? 흩어질 거 당연히 예상하고 보낸 건데. 나 투사체로 밀어봐. 잡는다 이거. 리얼 잡는다. 너 끌고 왔다 끌고 왔다 끌고 왔다. 쓸 거 없지. 내구성 해놨어. 혹시 모르니까 내구성 쓰고 때리고. 일단 때려 일단 때려 일단 때리고 생각해. 아니야 빠져. 치유 끊기지만 않으면 돼. 치유 끊기지만 않으면 무조건 이긴다 이거. 물량 먹어. 멈춰졌냐? 미쳤네. 죽이기 전에 멈춘 거냐?
하다가 점사 한 거야. 멈추고 점사 했나 봐. 아, 이거 아래로 보내 놨어야 되는데. 무조건 점사해. 딜로 죽이는 거야. 딜로 죽이는 거야. 고사 써 그냥. 다 죽어 상관 죽여. 그래 죽여. 그래 죽여. 고사 썼냐? 한 번 더 써. 다 샀어? 연쇄 번개 쏴. 모든 걸 다 영혼을 다 밀어 넣는다. 모든 걸 다 밀어 넣어서 산산조각을 내주겠어. 가진 거 다 쏟아 부어. 그렇지. 죽을 지경 죽을 지경 죽을 지경. 연쇄 번개 또 있지. 또 넣어. 고사 또 있지. 또 넣어. 그렇지. 아. 악마 왕자 못지 않았어. 악마 왕자 못지 않았어. 불이 비슷한 것 같다. 전 여러 번 했으니까 더 짜증나. 상태 이상도 걸고 말이야. 상태 이상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신이야. 근데 솔직히 더럽게 세긴 했어. 본편은 이레니쿠스가 보스, 법사가 보스고, DLC는 사제가 보스네요. 사진진 모르겠는데. 사제라고 하니까 지가. 그쵸? 네가 신이 된 것은 아니야. 그래. 먼저 내가 죽여버리겠어. 넌 죽을 수 없어. 아, 솔라야, 진작에 와서 도와줬으면 얼마나 편했겠니. 대바가 둘인데, 나는 플래네타가 둘인데. 난 운명을 받은 거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멜리젠. 내 운명을 내 손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정수 포기할 수 있겠냐 내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내 스펙이면은 정수 없어도 세거든요. 정수가 있다고 해서 센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래 왕자는 당신의 것입니다. 발이나 그 사제들과 맞서는 야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확실히 똑같은 어리석음을 만나겠죠. 내가 널 극혐할 거다 라고 합니다. 진짜 혐오한들 거라 그러네요. 그리고 절대신의 명령으로 당신의 아버지의 신적인 임무를 찬탈한 시어릭이 당신의 진로로 관심을 가질 거다. 너의 미래는 쓰여있지 않아. 너가 정하는 거야. 차원계사에서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힘을 포기해도 나는 강해질 거다 이런 말인 것 같네요. 대사도 있네. 이모엔 대사 보고 싶었는데 이모엔 대사 솔직히 많을 거예요. 이모엔은 세기 때문에 저처럼 파티 안 넣고 다니는 변태는 없기 때문에 이모엔 대사는 다른 분들 영상 보시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얘는 솔직히 안 썼을 거야. 너무 싫은 게 나였어.
Just know that I'll always think of you as the person I've been proud to call a friend. 너가 신이 되건 뭐가 되건 너는 친구야. 너는 힘 어떻게 쓸 거니? 대사가 안 나와. 더빙이. 네 맘대로 해. It is astounding that such a thing is even possible. Do as you. The time has come to make your choice, Valsvan. What is your wish? 나는 신이 될 것이다. As you wish. Though it brings me no pleasure to unleash such an evil. Yes, you have achieved what I could not in life. With luck, you will tear a streak of. Your decision has been made. 준비하세요. 도전 과제 달성. 여태까지 개고생했는데 다 바치라고? 미쳤네. 멜리산이죠? 야. You welcome the divine power and feel your dark influence flow over all that you know. The abyss welcomes you and you know you can shape it to your darkest desires. All of your enemies have been crushed, but there will be more to come. You are one of many in the crowded plains, but you are certain to destroy any challenge. You have stolen the destiny of a god, and none shall stand in your way. 그렇지. In time, all will know your terrible name. Your tyranny shall be renowned, your strength and guile legendary. You are the Balspar, lord of. 살인의 군주이며. Mark you have carved upon the realms shall never. 따따단. 찹찹. 오! 다 나온다. 스토리. 저 초상화 보면 아시겠지만 저 이거 네크로맨서 스카이림 플레이 할 때 잡은 게임이거든요. 그런 거 치면 그렇게 오래 한 것 같지 않게 느껴지지만 오래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이렇게 스토리가 긴 게임은 처음 보네요. 게임은 길게 한 건 더 많이 한 게임 많긴 하는데 스토리가 너무 길어.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오늘로 마지막이죠? 다른 게임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종류로. 제가 이제 1위 바르스게이트 1은 양손, 그리고 이제 2는 쌍검, 그리고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는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한손 도끼였죠. 도끼만 쓰고. 그렇게 이제 방패슬을 한 번도 안 썼는데 방패를 이제 다음에 쓰도록 하고 다음 게임에서. 뭐였지 게임 이름? 그게 아이슬란드인가 뭐 있습니다. 그때 뵙도록 하고요. 솔직히 이 발더스 게이트는 제가 너무 영상 자체를 들쑥날쑥하게 찍은 것도 있고 너무 띄엄띄엄 찍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안 계시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몰아서 보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솔직히 없을 것 같긴 한데 계시다면은 다음 게임도 몰아서 보시는 분들 볼 때는 아마 다음 게임이 엔딩이 나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다음 게임도 봐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마법주식을 잃고 친구를 사귀었으나 1년 애매감은 성으로 돌아갔다. 그녀 성에 다른 누구도 지배하고 있다는 걸 발견되고 혼자 힘으로 그 그는 이제 내가 로드였었죠? 내가 성주였던 성의 지배자가 됐고 대마법사가 됐다. 마법을 배워서 애매 6인의 평의가 발생됐으며 평민을 위해서 싸워왔다.
강한 힘을 가진 마법사가 돼서 이제 적들을 물리치고 성주가 돼서 M의 이제 중견 6인 평인회에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다음 올라갈 때쯤 읽으면 되겠지 뭐. 자 어제 그래서요 사실상 컨텐츠가 여러 개가 있죠. 별모소가 가장 이제 많은 조회수가 나오죠. 별점 높은 모바일 게임 소개 영상 200개 넘은 게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바운드 바이 플레임, 블랙가드, 그리고 이번에 디보이드 오브 섀도우 해서 이제 똥게임 컨텐츠, 남들이 안 하는 유튜브에서 유일하게 나만한, 유튜브에서 유일하게 한국인 중에서 나만한 평가가 굉장히 안 좋은 게임 만 선정해서 게임 재미없는 걸로 평가 안 좋은 거, 남들이 안 하는 거 그것만 한 시즌제 있고, 이제 이 주사위 굴림 토먼트 발리스게이트 1, 2에 이어서, 사실상 이거는 컨텐츠라고 보기에는 약간 너무 들쑥날쑥하게 했죠.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이 관련된 게임들을 제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배워나가는 의미에서 한 번씩 한 거고, 솔직히 이렇게 세 시리즈나 했는데도 아직까지 마법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못했어요. 아직까지 뭐가 통하는지도 잘 이해를 못했고, 비교적 이제 간단한 마법, 소환 마법 계열로 진행을 했죠. 아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도박캠 파티로 여행한 후 혼란에 빠졌다. 그는 가까이서 바알의 아이의 내진된 어둠을 목격했고, 아이는 도박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신앙의 위기를 가져왔다. 옛 마지막에 악마의 힘을 거부하라는 언급이 없었죠. 헬름에 대한 그의 확신이 흔들린 상태로 아노메는 미즈틱과 변방 1위까지 목적 없이 방황했다. 이때는 악마의 정복군을 일으킨 아까 성자 야마시의 반란이 이렇게 시기였다. 아노메는 싸움이 완료되어 포위된 마지스틱의 병사를 도왔으나 의무의 수호자가 맡아야만 하는 역할에 대해 설파를 하지 않고서 그들을 훈련시킬 수 없었다. 그는 헬름의 가르침을 가르쳤고 이에 따라 헬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의 가르침은 진실을 전하였고 야마시는 이제 새 땅의 새 질서가 된 야노메 제자들에 의해 멸망하였다 라고 합니다. 야노맨이 가장 크게 바뀌었네요. 얘는 이제 개인 캐스트적으로도 그 전환점을 줄 만한 적도 있었고, 기사단에 가입을 못했었죠. 스토리상 그런 것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얘는 이제 가장 많은 성격 변화가 있지 않았나. 반면 이제 아까 나왔던 그 여자는 강해졌을 뿐이지 자신의 이게 착한 본성은 잘 유지했네요. 얘도 있냐? 사례복 1 발루스 게이트 1의 최종 보스죠. 레벨 17레벨이고 처음에 1때 지금 뭐 29인가 30인가 할 겁니다. 굉장히 셌습니다. 그때 7레벨짜리 애들로 갔다가 리시드를 먹이도 던져주고 한 명씩 끊어먹어서 겨우 이겼어요. 소환 막해서 해골 소환했는데 해골이 몰살당하더라고요. 도바킴에 의해 되살아난 후 수년 동안 사례복은 어떤 곳에서도 한 장소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베르스크의 그는 침범해오는 오크 군대를 박살냈는데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힘과 분노를 보여 겁에 질린 지역 주민들은 그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할지 고민해볼 정도다. 오크 군단보다 더 무서웠다. 웨스트게이트에 도착한 그는 잔인하게 자신의 정복 의지를 관찰을 했으나 몇 달 후 의문을 남겨 사라졌다. 그는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했고, 모든 이야기들이 살아보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뇌하지만 둘 다 얻지 못한 고문의 영혼으로 그리고 있다. 결국에 그는 어딘가로 사라졌는데 어떤 이는 어비스를 공격했다고 하고 어떤 이는 자살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 유일하고 진실한 사랑 전사 타모코를 묻어주기 위해서였다. 카라토어로 여행을 떠났다. 그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야기는 남아있다. 광전사로 살면서 적들과 싸우면서 자신 이제 무언가 정복하려 했지만 자신 사랑하는 전사 타모코를 묻어주기 위해 카라토어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례복은 2에서도 이제 많이 나왔고, 애초에 많이 나왔죠. 그냥 동료가 되기 이전부터 본편에서도, 그리고 본편에서 사례복의 부하들도 나왔고요. 사례복의 부하 중에 이제 힘을 키워서 저에게 다시 도전한 녀석도 나왔고요. 오염된 철에 나왔던 앵가기가 뭐 그런 식으로 자주 나왔습니다. 다음 니라가 이제 약간 이제 DLC에서 좀 더 뭐 이것저것 추가됐다고요. 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대사도 있었죠. 마지막에 목소리도 나왔고요. 니는 다시 한번 더 북부 지방으로 여행을 했고, 중간중간 여관과 술집들에 들러 음유시인들이 그녀와 도박해 모험의 이야기를 올바르게 또는 그릇되게 읊는 것을 언제나 즐겁게 들었다. 그녀가 하이 프리스트에 도착하자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트렌트 술랑에서 개인적인 축하를 받게 되었다. 그 뒤 니라는 숨겨진 은신처에 살아남은 와일드 메이지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M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동료들과 지내며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니라는 이제 점점 쉴 수 없었다. 또한 그녀는 강력했다. 그녀는 곧 은신처를 나와 문실을 향해 떠났다. 와일드 서치 한두 개 도움을 받아 정복되어 있는 테이의 노예 상인의 배 세 척을 혼자 힘으로 침몰시켜 버렸으며, 이제 저 모든 동료들이 엄청나게 강해졌다는 설명이 나오네요. 그쵸? 약한 놈이 없죠?
다 이제 처음에 나온 걔는 그 1번 타자는 이제 강력한 마법사가 돼서 강력한 성주가 되고, 2번 타자는 이제 예수님처럼 종교를 전파하는 그런 게 되고요. 3번 타자 사대복은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강했죠. 얘도 이제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갖게 돼서 노예상인의 배를 세척이나 혼자 힘으로 침몰시켰고요. 이모엔이 좀 궁금하긴 한데 이모엔은 뭐 죽었으니까 뭐 별 수 있나. 아시는 분들, 깨신 분들 많을 텐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니라는 다시금 레드 위저드에 쫓기게 되었다. 그냥 얼마 동안 스릴을 즐겼으며 심지어 히자스 탐가 필요해 그냥 동맹관계 되기까지 했지만 마침 소드코스로 돌아가 친구들 곁으로 추억을 회상하며 여생을 보냈다 라고 합니다. 강해졌으니까. 이건 뭐 그거죠, 제작자 같은 거. 아, 재밌게 플레이 했고요. 돌아가. 뭐 선엔딩 같은 건 안 보겠습니다. 어차피 뭐 필멸자로 살아갔다 뭐 이 정도밖에 없겠죠. 얘네들 다 스토리 다 다르고 엔딩이 바뀐다고 해서 쟤네 스토리가 바뀌지 않고요. 블랙핏 2가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번외편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발더스 게이트 2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수고하셨고요. 아, 그러니까 법사를 했네 저번에. 아, 법사를 블랙핏에서 했죠. 그러니까 블랙핏 2에서는 팔라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인공 캐릭터로 팔라딘을 많이 쓰긴 했지만 그런 거로 다음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아, 길었네요. 모두 수고하셨고요. 혹시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이 솔직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있으시면은 혹시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다음 게임에서 뵈요. 뿅.